자기야, 여기서 생겼어. 물음병인가 봐. 어떡해. 물음병 맞지? 올해 왜 이렇게 물음병이 많냐? 여기 옆에 다 번지는데, 여기까지, 주변까지 다 소독해야 되는데, 이거. 약 빨리 줘야겠다. 이건 왜 이래? 얘네는 괜찮나? 응, 아직은 괜찮은데. 번졌을지도 모르겠다. 우리 뽑은 자리가 어디였지? 여기였나? 아, 이렇게 물음병이 오래 심하냐? 멀리 갔다 버려. 많이 빠졌어. 아휴, 여기 더 파야 되겠다. 많이 빠졌는데. 여길 더 파야 되나? 얘 물음병이 습기가 많다고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수분이 아니야. 많으면 물러지니까 물음병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장마가 너무 져서 뿌리만 이렇게, 그러니까 밑둥하고 뿌리 쪽만 생기면, 그거는 그냥 물러 터진 거야, 그야말로. 병이 아니야? 그럼? 그냥 물르는 건 아니지. 그니까 비가 예전에 우리 4년 전에 했을 때처럼, 밑둥이 물커버리면, 그거는 그냥, 그야말로 물크는 거지, 물음병은 아니야. 물음병. 근데 이제 병이면... 물음병하고 구분은 뭐냐면, 밑이 물커지면, 그냥 물커졌을 때는 이파리 자체는 생생해. 그리고 당연히 뭐 밑둥이 다 날아가면 더 이상 이파리도 다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물음병은 한번 생기게 되면 전체가 애가 힘이 쫙 빠져버린다는 얘기지. 근데 밑둥만 물컸을 때는 순간적으로 확 죽진 않아. 비가 많이 와서 배수를 못했거나 이래서 생기는 거하고는 물음병은 그렇게 달라. 근데 이제 습기가 많고 그러다가 이제 해가 쨍쨍 또 뜨잖아. 그러면은 이 물음병 바이러스? 하여튼 그 병균이 그때 슬슬 시작이 된대. 따뜻한 걸 좋아하는구나. 얘네가. 그러니까 비 온 다음에 이렇게 해가 쨍쨍 떴을 때 그때 물음병이 올라온대. 그래서 비 온 다음에 고추도 마찬가지로 편조병 걸리는 게, 고추는 이제 비를 통해서 편조병이 오거든? 그래서 비에서 날아오는 거야, 병균들이. 그러다가 고추에 앉아가지고 편조병이 생기는데. 그래. 눌러줘. 근데 배추 물음병 같은 경우는 보통 땅 속에 얘가 내재돼 있다가, 숨어 있다가, 어떤 기온이나 이런 게 맞을 때, 그때 이제 발병이 시작되는 거거든. 이쪽도 파야겠다. 얘는 물음병 약이야? 물음병 약이 포함되어 있어. 그럼 양을 많이 해야 되는, 집중적으로 제가. 톡톡이들을 슬슬 생기나 본데? 배추 유심히 봐봐. 혹시 이렇게 가운데
파먹는 놈들이 간혹 있거든? 슬슬, 여기도 날파리들이 슬슬 생기네? 그 약을 주는데도? 날파리는 못 죽여? 근데 이게 무슨 종류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비가 오고 나니까 지금 사흘 비 왔잖아. 비가 오고 나니까 벌레들이 창궐을 하거든. 그래서 비 온 다음에는 방제 반드시 해줘야 돼. 모든 작물이. 어? 이거 저거다. 이거 봐. 벌레 벌써 생겼지?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벌레야? 애벌레 똥이잖아. 이게. 그게? 애벌레 똥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애벌레가 있어? 있다는 거지. 이걸 갉아먹었잖아. 봐봐, 뒤에 보면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방제를 꾸준히 했는데도 얘네들은 참 귀신같이 나와. 근데 어디 있을까? 애벌레는 안 보여. 딱 보면 그 청벌레 같은데? 벌레는 안 보이네. 근데 똥만 보여? 이 안에는 왜 저렇게 색깔이 이상하냐? 이 안에는? 근데 다 노란데? 응? 얘는 더한데? 뭐가? 노랗죠. 노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물이 안 빠져, 큰일이다. 오후에 빠지겠지. 너무 바다. 반대로 매니까 이게 어깨가 빠지네? 신기하네. 얘도 상태가 어째 좀 그렇다. 애들이 키만 작고 크는 것 같아. 어? 키만 크는 것 같아. 너무 넓어졌어. 다음 주 중간에 2차 추비를 한번 줘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날파리들이 있네. 벌레들이 비 오고 나서 생기는 건가? 나방들 날아다니지. 오늘 급하게 주는 거니까 다음 방제할 때를 조금 앞당겨야 되겠다. 다음에. 왜? 뭘 급하게 주는 건데? 이게 빗물이 빠지고서 약을 쳐줘야 되거든. 아, 그래? 그러면 내일 줄 걸 그랬다. 온 김에, 저것 때문에, 물음병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줘야 되니까, 물음병은. 빗물 때문에 괜찮은가? 한 번 더 줘야 돼, 그러면. 내일 한 번 더 줘야 돼?
내일은 아니고, 이제 일주일에서 10일 간격이라 그러면, 그거를 조금 5일로 땡긴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근데 콩잎도 얘 주면 괜찮아? 응? 콩잎에도 얘 주면 괜찮아? 하여튼 얘가 가장 벌레가 많잖아, 콩잎이. 쟤를 안 해주면 이쪽으로 다 다시 옮아올 텐데, 약 뿌려도. 그 뒤에 무도 줘야 돼? 응? 뒤에 무. 어. 바람이 불어서 다 덮여 있어가지고. 어우, 바람. 핵심을 못 줘. 에이, 가운데가 안 보여. 가운데를 날이 추우니까 싹 오므리고 있어가지고 배추들이. 얘는 다 펼치고 있는데? 응? 얘는 다 펼치고 있는데? 걔는 튼실한가